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네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팔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헌법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표현을 보고 들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dispute가 되겠습니다. dispute라고 하면요, 영어에서 동사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오늘은 사실 명사로 쓰인 그런 예였죠. 자, dispute 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그렇죠, 막 싸우는 건데 말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verbal controversy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는 논쟁,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하다라고 해도 dispute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명사형 논쟁이라고 해도 dispute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secular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secular를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세속적인, 세상과 관련된, 이렇게 아마 뜻이 나올 거예요. 이 세속적인이라는 의미는요, 교회와 어떤 종교적인 것과 구분 짓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secular의 의미를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by the church or relating to the government라고 했는데요. 교회에 의해서 어떤 조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정부와 관련된, 그렇죠, 어떤 정부와 정치적인 그런 것과 더 관련되어 있고 어떤 교회나 성당 이런 거는 조금 정치적인 이런 것에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관할 구역을 얘기할 때 secular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라는 의미로 굳어진 것이죠. 자, disputes가 명사로 쓰인 예를 볼까요? However, disputes between political parties made the process a long on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맥 가운데 이제 나온 것이죠. 논쟁인데요. 어떤 논쟁일까요? 정치적인 여러 분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들이 되겠죠. 여러 정당 사이에서의 논쟁, 그러니까 agreement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 과정을 긴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one이라는 거는 바로 그 논의의 과정,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과정, 프로세스를 받는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정당 사이에서의 여러 논쟁들이 그 과정을 굉장히 긴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Constitution.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었죠. Constitution is 헌법 in English. 새로운 헌법 되겠습니다. Nepal's government recently adopted a new constitution. 자, 네팔이죠. 네팔 정부가 최근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After years of efforts to do so. 이렇게 새로운 헌법을 하려고 한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수년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한 끝에 나온 결과죠. For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 constitution outlines how the government will function and the laws its citizens must obey. 사실 오늘은 constitution을 이제 단어풀에 넣진 않았는데 바로 이 문장에서 나와 있죠. 대부분의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서 헌법이라 함은 outline. 자, outline 무엇이죠? 그렇죠. 전체적인 핵심이 되는 윤곽을 그리는 것이죠. 틀을 짜는 것이죠.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법규들, 시민들이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복종해야 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법규들을 명시해 놓는 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헌법이죠. The Nepalese government has been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자, 이 네팔 정부는요,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After 240 years of being ruled by kings, 자, 지난 240년 동안 네팔도 왕정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its last king stepped down in 2008 and Nepal became a democracy. 2008년도, 상당히 최근이죠. 2008년도 경에 마지막 황제가 이제 사임을 표했습니다. step down이라는 거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는 것이죠. resign 했다는 것이죠. 2008년도에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네팔은 이제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Its current president is Ram Baran Yadav. 현재 대통령은요, Ram Baran Yadav 대통령인데요. Because a new government formed, 이제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a new constitution was needed, of course.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However, disputes between political parties made the process a long one. 자, 바로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문장이 나온 것이죠. 새로운 정부가 이제 democracy가 시작이 되면서 헌법도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러 정치적인 세력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 것이죠. It was finally agreed that Nepal will be divided into seven provinces and remain secular, which means the government will neither officially support nor oppose any religi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합의된 바가 바로 that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요. 자, 네팔은요, 총 7개 지역, 우리도 이제 무슨도 무슨도 하듯이 7개 지역으로 나눌 것이고요. secular 한 상태로 놔두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세속화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세상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가? 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앞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의 이런 관습, 종교적인 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로 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뒤에 설명이 바로 되어 있는데요. Which means the government would neither officially support nor oppose any religion.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어떤 종교도 지지하거나 이걸 믿어야 돼 혹은 그걸 반대하거나 그걸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입장을 하지 않겠다. 그런 세큘러한 상태로 놔두겠다라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된 것이죠. The constitution also states that the national flower is the rhododendron. The national animal is the cow and the national color is crimson.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정하죠. 그래서 헌법에서 또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국가의 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무궁화잖아요. 자, rhododendron이라는 거는요. 우리 찾아보시면 진달래과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는 이제 지역의 꽃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은 소. 좀 왠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국가의 색깔은 바로 크림슨, 주홍색이 되었습니다. Nepal I'm sorry. Crimson is like 다홍색, right? Nepal, which is located in southern Asia and bordered by China and India, is famous for its Himalayan mountain range. And in particular, Mount Everest, which is the highest peak in the world. 자, 네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있는데, 이 네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카마 사이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 남부 아시아 지역에 위치를 했는데, 중국과 또 인도와 국경을 경계선을 갖고 있고요. 특히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이 히말라야 이제 그 산맥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So the country received visitors from all around the world seeking to trek.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팔은요, 전 세계로부터 이 히말라야와 에베레스트를 트레킹하고자 하는 수많은 그 여러 국가의 방문객들을 받고 있죠. What's more, 더욱이 Nepal is recovering from two massive earthquakes that severely damaged the country last spring. 더더구나 이 네팔은요, 지금 최근에 미디어에 오르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나라를 지난 봄이죠. 심각하게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손해를 입혔던 두 번의 엄청난 지진에서 지금 서서히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에 왕이 스텝다운 하였지만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완성을 못했다가 최근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